나는 솔로 13기 상철. 지금 이 논란도 있는데, 당근마켓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있었던 일을 13기 상철은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대화를 하는데 오타가 많은 상대방을 보고 비꼬는 상철.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는 끝까지 비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거래를 끝내고 가는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또 비꼬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글을 쓰네요. 와, 이 정도면 인성이 그냥 이거 찐인데. 현재 댓글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심하네. 진짜 할말 하. 조롱이니 공경이니 하길래 중립받고 있었는데 헐. 와, 개삐 없네. 삐 존나 없네. 저걸 유쾌하다고 개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크크크 딱히 악의는 없어 보이. 처음 만난 노인과도 형님하고 먹는 대인배 상철. 저거 무시하는 거네. 여기서 편드는 애들 똑같은 취급받아도 허허할 건가?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